반갑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시간이 있어서 낮에 아이들 명절 옷을 좀 사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오늘 백화점에 따라갔다가 아이들 세 놈, 7살, 또 10살,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세놈옷 사는데, 200만 원이 훨씬 넘게 옷값이 나갔어요. 비싼 옷이든 싼 옷이든, 니네들이 마음에 드는 옷을 다 사라. 아이들이 막 신이 나서 사더라고, 그냥 막. 예. 이렇게 쓰고 나서도, 돈을 쓰고 나서도, 아유, 어떡하지? 이 돈을 다 썼네? 아유, 언제 돈이 또 모아질지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되네? 이런 마음일까요? 뭐더살거 없나? 명절이 돌아오면 기쁠까, 슬플까? 너무 기뻐요. 10년 전에 애터미 하나 선택한 것으로, 10년의 후에 지금의 저의 삶은, 극과 극에서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변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박수 주스러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저도 아마 그렇게 되어 갔을지도 몰라. 그때는 월세 3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꿈도 희망도 없이 지내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 애터미 하나 선택한 걸로 인생이 이렇게 바꿔질 수 있을까? 아주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터미 만난 지 이제 한 12년 되어 가고 있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보면 빠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쩌면 느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제 생각에는 이 1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 1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바뀔까? 이제 앞으로 뭐 재수 없으면 120년을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평균 잡아 90세까지만이라도 산다고 하더라도 90세. 90세까지 산다라고 하면 저는 3분의 2 인생을 살았고 3분의 1을 더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오늘 여기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젊잖아. 그참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나이만 젊은 사람들만 보면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 그 나이가 비전이야, 나이가 비전. 제가 그 나이를 1억에 살 수도 없고 10억에 살 수도 없고 그 나이가 그렇게 예,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비전이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입니다. 어떤지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아 있거나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떻게 애터미 선택을 했을까? 제가 네트워크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네트워크를 6년을 경험을 했고 전 세계 다단계가 될수 없는 게 다단계고 책에서 이야기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이론이고 교과서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일. 저는 능력도 없고 그냥 반핑이니까 그렇다라고 해요. 우리 스폰서님 어때요? 연세대학 나오셔가지고 다단계 17년 하셨고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대가야 대가, 박사 박사. 그런 분도 결국은 어때요? 17년 만에 말로는 비닐하우스 가는 그런 비참한 삶.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론이지 누구도 성공할 수 없더라고 끊임없이 외쳐댑니다. 아무나 성공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다. 영원한 숙제감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영원한 숙제감으로 남을 뻔했던 그 영원한 숙제가 풀려버린 거예요. 애터미 다단계를 만나면서 풀려버린 거예요. 책에서는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말은 쉽지. 시간이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실업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돈 많이 벌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없겠어요? 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이 기본이야, 기본. 시간과 경제가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두 가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좋아요?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그냥 경제적인 자유만 누린다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좋을 텐데 시간의 자유까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비전이 없어. 처음에 애터미 만났을 때 제가 오케이 최고야 됐어 이러고 시작했을까요? 다른 네트워크 해보면서 실패했기 때문에 애터미에서 얼마 벌려고 200만 원 벌자라고 한 거예요. 정말 200만 원을 벌면 나한테는 기적이다. 이게 뭘로? 인세적인 수입으로. 그러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회장님 뭐라 그러셔? 계속 강의 때마다 5천만 원을 벌수 있다고 5천만 원벌수 있다고 5천만 원이 그야말로 뭐 이웃집 똥개 이름이에요.
500만 원만 벌어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래서 저는 제 처지를 알고 제가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200만 원만 정말의 틈에서 보면 대성공이다. 기적과 같은 일을 일어나죠. 네, 1년 만에 200만 원이 됩니다. 1년 만에 200만 원이 되고 3년 만에 1000만 원 되고 6년 만에 그토록 회장님 외치시는 5천만 원이 6년. 그럼 제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제가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핵심은 누가 조직을 만드는 데에 전력 투구해서 투자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 그 리더들 만나서 제가 스피치를 좀 들어보고 몇 번 이렇게 해봤더니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매달 달에 직급 가고 매달 달에 유지하고 직급 가고 유지하고 리더스 클럽 들어가고 로얄 클럽 들어가는 게 스피치의 최종적인 목표더라고. 근데 우리가 정말 뭐든지 초심으로 돌아간다.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말 많이 하죠. 직급 가고 로얄 클럽 들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리더들은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다 리더의 리더. 우리 리더들은 뭘 해야 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핵심은 조직을 만드는 일에 전념을 하셔야 돼. 그 조직을 만들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급도 가고 유지도 하고 로얄 클럽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은 원칙은 조직을 짜는 일이다. 그거를 우리 리더들이 알고 있으면 우리 리더들이 그거를 파트너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제를 시켜요. 자꾸 그 나를 복제를 받아서 내려가야 돼. 근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때요? 우리 모두 힘들고 사람 만나는 일도 힘들고 누가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는 사람 만나는 일이 일인데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업이 침체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저는 이 말을 60평생 살아오면서 안 믿었어요. 위기는 위기야. 그냥 힘들어 위기는. 근데 그 위기 속에 무슨 기회가 있어요? 전 참 이게 이해가 안 갔어. 이번 코로나로 오면서 코로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을 이제 이해했어요. 아, 정말 위기네. 근데 우리 네트워크를 한 우리들한테는 정말 이게 기회다. 기회야. 저 바깥에 힘들고 어려운 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야. 이게 기회. 정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뛰어왔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 발 더 뛰셔야 돼. 한 발 더 뛰어야 돼. 하루에 한 명을 만났다라고 하면 두 명 만나야 되고 내가 하루에 다섯 명 만났다라고 하면 여섯 명 만나야 되고 기회가 왔어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애터미 만난 우리는 정말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다 잘리고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느 날 아침에 그냥 날아가는 거지가 돼버리고 너무 많은 거예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놓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품어주는 거야. 회장님 뭐라 그러셨어요? 말하고 안 하고는 내 맘이고 하고 안 하는 것도 지 맘이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그냥 흘려듣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갖고 듣는다라는 거 이제 듣는다. 희망이 없으니까. 요즘 이제 우리 그 APP 그 플랫폼 비즈니스 이제 시작을 합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가의 진열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진열장을 만들어놨어. 여러분들을 진열해 놓을 진열장을 하나 만들어놨어. 그러면 그 진열장에 이제 여러분들의 자신이나 아니면 성공한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을 거기다가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을 다 진열을 해놔야 돼. 진열을 다 해놔야 돼. 저는 제 안에 제가 이렇게 끼가 있는지 몰랐어. 정말 사진 찍기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아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어때요? 모델이야 모델. 모델. 야 우리 그 작가님이 내가 사진 찍기 싫어했다라고 하면 쌩 거짓말이래. 쌩 거짓말. 그냥 이렇게 그 최 작가님은 나한테 사진 찍을 때 그냥 저쪽 쳐다보세요. 저쪽 쳐다보세요. 이렇게 만만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하는 동시에 언제 찍었는지 다 찍어놔. 그리고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내놓는 거예요. 누가 인스타그램을 이제 저도 만들어 놓는데 누가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 모델 협회에서 모델들이 엄청 연락이 많이 와. 모델 해보라고. 많은 연예인들과 모델을 만들어 놓은 대학교 교수님 하나를 지금 이제 알게 돼가지고 요분한테 모델 수업을 좀 받으려고 그래요. 이 나이에 뭐꼭 모델이 되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애터미 안에서는 저렇게 멋지고 성공자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바깥에 나가서는 저 사람이 애터미 하는 사람이래.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성공을 했대? 애터미가 뭐야? 라고 밖에 듣는 사람은 저에게 이제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제. 바깥 세상에 웬만해서 일시적인 수입으로 월 이렇게 받아가는 사람 있어요?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거는 그렇게 내기 위해서는 정말 배우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요, 1%도. 근데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애터미를 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되겠다. 중산층 이상 그런 사람들한테도 알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래, 조금 해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저도 모르는 저의 꿈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거 막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애터미 만나지 않았다라면 제 마음 속에 제 능력 속에 숨어져 있는 다이아몬드를 아마 캐내지 못했을 거예요. 빛도 발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잠재워져 버렸을 거예요.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합니다. 이번 그 8월달 석세스 때도 보셨죠? 예. 애터미가 글로벌로 나가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 한복, 한옥, 가야금. 한국의 전통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 더운 여름에 준비해서 강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에 성공하시는 우리 리더들이 애터미 안에서만 북적북적대고 성공했습니다가 아니고 바깥으로 알리는 일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 정말 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근데 여러분, 시간의 자유가 뭐예요? 그냥 펑펑 놀고 있고 일하는 게 시간의 자유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쫓아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시간의 자유야. 시간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 시간의 자유라는 것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느 때라도 할수 있는 것이 시간의 자유.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월세 30만 원짜리 살던 사람이 월 1억을 받는 극과 극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임페리얼 승급 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애터미를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나 같은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고 애터미는 이렇게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가 아니고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이게 내가 할수 있는 애터미를 위해서 일이다라는 생각에 저는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예, 임페리얼이 돼서 이제 이러한 삶을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 어떻게 하실 거냐? 제가 이제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오면서 보면은 100이면 100명이 다 애터미 만나서 100명이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저는 10%라고 봅니다. 100명이 제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그 중에 10명만 제가 알려준 대로 그 일을 해낸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때그 수천 명이 원데이에 같이 만나가지고 그냥 강의 듣고 그 난리를 치렀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오프라인 세미나 때 무대에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던가요? 분명히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10%는 저는 완벽한 성공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 성공하진 않아.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야. 내가 10% 속으로 들어갈 건가? 90% 속에서 그냥 애터미 했다가 사라진 사람이 그냥 돼버릴 건가? 나도 가난하게 살지만 내 가난한 삶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야. 애터미를 그만두는 순간. 여러분들이 애터미 아니더라도, 애터미 아니더라도 먹고 살 만한 도구가 있으면 그거 하세요. 애터미 쉬운 일은 아니야. 쉬운 일은 아닌데, 내가 죽기 살기 이 일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 크다는 거야. 너무 커.
내가 목숨 걸고 10년 동안 일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천만 원만 줘도 저는 큰돈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시면서 분명히 힘드실 거야. 분명히. 근데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데 돈 투자하지도 않아.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돼.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워라는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어.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 모두가 힘들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정말 결과가 너무 크다라는 거야,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수 있을까? 그 얼굴 갖고 화장품 장사해요? 6년이나 다단계 왔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또 다단계야. 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지만, 애터미도 분명히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 만에 200만 원이 되는 거 보면서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9개월 동안 제가 헤매서 처음에는 다단계 안 되는 건 뻔한 거고, 그 200만 원 되는 순간에 그냥 미쳐가지고 해야 목숨 걸고 해야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나는 정말 죽기 살기 되는데 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어, 100도. 근데 여러분들이 99도까지는 끓었지만 이 1도 차이로 정상에 못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애터미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보셨으면 애터미는 분명히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셨으면 여러분들 미치셔야 돼. 바깥에 우리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든 게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거절당하고 말하고 거절. 이게 사실은 제일 힘든 거야, 우리가. 그 일을 수없이 하셔야 된다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조직 짜는 일이 1순위다. 직급하고 로약하고 리더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조직을 짜는 게 1순위야, 우리는.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조직을 만드는 일을. 여러분들 산하의 조직에 예를 들어 10명이야? 이달에도 10명, 다음 달에도 10명, 계속 10명. 여러분들 조직은 죽은 조직이야, 죽은 조직. 어떻게? 10명이면 다음 달에는 11명, 그 다음에 13명, 15명. 이렇게 여러분들의 조직이 한두 명이 자꾸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지 이 물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 물은, 조직은 결국은 모여 있다가 썩어서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조직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운 사람을 끊임없이 찾는 일이 우리 일이야. 정말 나보다 더 미친 사람이 저 끝자락에 생장점은 항상 끝자락이야, 끝자락, 생장점은. 그러니까 제가 4명을 갖고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1명 들어갔어요. 3명을 가지고 10년 만에, 지금 하루에 제사나에서 물건 사는 사람이 3만 명, 3만 명. 저는 마트도 없어요. 그 마트 안에 수천억 원어치 물건 재는 것도 없어요. 마트를 관리하는 직원도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은 유통이에요. 저는 돈 투자한 게 없는데 지금 3만 명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사고 보통 하루에 좌우에 합쳐서 거의 PV가 10억 PV 정도가 뜹니다. 10억 PV가. 몇명 갖고 시작했어요? 4명.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승수로 계산이 된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똑똑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젊어요? 화장품 장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보다 제가 얼굴이 더 예뻐요? 전혀 그런 거 없잖아. 저는 제가 해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모든 게다 나셔. 단, 마음속에 들어있는 간절함이 여러분들과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는 월세 30만 원짜리 살다가 너무너무 간절했어. 정말 간절했어. 목숨 걸고 하고 싶었어. 정말 나는 이 일에서 승부를 걸고 싶었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고 싶었어. 목숨 걸고 다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터미는 5천만의 수입을 번데, 1억을 번데, 그렇게 된데, 그렇게 되더라가 아니야, 이제. 그렇게 실물이 나와 있잖아, 이제 실물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만, 애터미는 다 보여줘, 보여줘. 그렇게 성공한대? 성공한 사람 있어? 어? 정말 하면 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이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오기, 정말 간절함. 저런 사람도 했는데 왜난 못할까?
이번 명절에도 이제 여러분들 친척들 만나죠? 미워하든지 말든지 막 애터미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선물도 친척들 만나면 이번에 애터미 제품 막 뿌려요, 그냥. 막 뿌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강제로라도 가지고 가게끔 만들어 놓고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하고. 쓰기만 했다 하면 바뀌잖아. 왜? 물건이 좋으니까. 그 애터미 도구가 우리 성공시키다라는 건 애터미 도구가 뭐냐면 애터미 도구가 제품이야, 제품. 이 제품이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대단히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내가 저번에 한달 미션 줬어요? 이것도 10%만 해, 10%만. 하루에 만 피부에다 한 명의 소비자 만드는 일, 얼핏 들으면 굉장히 쉽죠? 사실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려고 나갔다가 만 피부에다 한명 소비자 하려고 그러다 어떠면 10만 포인트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 그냥 우리는 바깥으로 나가면 돼.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첫째요. 사람 만나는 일이 첫째요. 1년 내내 계속 다 배워가지고 사람 안 만나. 그럼 무슨 그런 교육은 받아서 뭘 하느냐고.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바뀌면 그 하는 일을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면 내 인생이 달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가장 느낀 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조직을 만들려면 바깥에 나가서 뛰어서 한달 동안만이라도 매일에 한 명의 소비자와 만 PV를 해라. 매일. 이걸 한달 동안 내가 습관을 들이는 거야, 몸의 습관. 그러면 스피치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걸 한달 동안 하고 나니까 그냥 그 다음 달에도 또 가고 그 다음 달에도 또 나, 계속 나가는 거야. 그 집에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다 그냥 머릿속으로 다 해. 이 사람 만날까? 저 사람 만.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뭐라고 거절할까? 이 사람 만나면 뭐라고 나한테 욕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 직급자와 사업자와 관계없이 이 방에 들어오신 분은 모두가 하셔야 돼. 내가 하고 있는 걸내 파트너가 복제해야 돼. 나를 복제. 복제를 하면서 리더인 사람들은 내 파트너가 그 일을 정말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관리하셔, 관리. 내 파트너가 10명인데 그 10명이 하루에 한 명에다가 만 피부에 한다고 해보세요. 내 멤버십이 그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야, 계속. 그거를 내가 관리하는 거야. 그다내 재산이니까, 그거 다. 이게 핵심이야, 우리 일에. 근데 너무 안타까워. 배우기는 엄청들 배우는데 행동을 안 해, 행동을. 만나고 깨지고, 만나고 깨지고. 10명 만나가지고, 8명 깨지고, 2명 남어. 이것도 파레토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명을 내가 소비자 만들고 만 PV 하려면 최소한 5명은 만나야 이게 나온다는 거야, 이게. 근데 가서 한명딱 얘기하고 거절 딱 받으면, 에이구, 안 되는갑이요. 그러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한 본인의 그 꿈이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그래, 많은 사람들한테 수없이 두들겨 맞고 그냥 거절 당해도 딱 받다 오똘같이 쓸수 있는 거예요. 왜? 내 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 사람은 그냥 탁 치면 딱 잡아져. 이쪽으로 탁 치면 딱. 아이고, 애터미 사업 안 되는가 봐요. 예. 그 90%는 떠나는 거야, 그거고. 정말 지금 임페리얼의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내 산하 조직에서 매출이 많이 뜨면 내 산하의 조직은 소비자 멤버십이 많은 거야. 소비자 멤버십. 근데 내 산은 멤버십이 많은데 매출이 없다. 뭐예요? 사업자만 많은 거야, 사업자만. 그래서 내 산하 조직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예, 비대수가 이렇게 잘 맞아야 돼.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매출이 안 뜬다라고 하면 소비자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거를 파트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9월 달이에요. 9월 달. 10, 11, 12. 3개월 남았어. 올 연말까지. 내 파트너를, 어떻게 오토 판매사를 만들 것인가? 오토 판매사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내가 수당도 달라지고 조직도 달라지듯이 내 파트너를 어떻게 오토 판매사를 만들 건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정말 일하기 좋은 계절만 있습니다. 이제 더운 계절 다 지나고 놀러 갈거다 놀러 가고 텔레비 볼거다 하고 취미 생활 할거다 이러고 언제 우리 김선일 총단장님 강의하실 때 그러잖아요. 집중하고 몰입해서 12월 달까지만 목표가 정확하게 내 파트너를 누구누구를 오토 판매사 만들 건지 한달 동안 그 미션 해보고 결과가 일어나는 그 다음 달에 그 미션 또 해보고 그 다음 달에 또 해보고 3개월 동안 이걸 하는 거예요. 분명히 10%는 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간절함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시고 인생 시나리오를 정말 정확하게 적으시고 인생 시나리오는 적은 대로 이루어지니까 정확하게 적으시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우리는 애터미를 만나면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택. 예,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살 팔자가 아니에요, 이제. 부자로 살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내 대만 내 다음 자손들까지 다 그렇게 그런 도구를 만났는데 우리가 평생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렵게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몇 년만, 2, 3년만. 2, 3년만 목숨 걸고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랬잖아요. 5명 중에 나 같은 사람을 찾아낼 건지, 10명 중에 나 같은 사람 하나를 찾아낼 건지, 어디서 찾기가 쉬워요? 10명 모인 데서 찾기가 쉽잖아. 그랬듯이 조직을 만드는 일에 투자를 많이 하시라고. 어떻게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돼. 새로운 사람이. 끊임없이. 이달에 몇명 들어왔어요? 170, 180명. 10월 달까지 하고, 제가, 그 리더들은 다 점검을 하셔야 돼. 지금 보니까 거의 180명이야. 여러분들이 2명도 데리고 들어오지 마. 1명씩만 이 방에 초대해서 데리고 들어오시면 몇명 되는 거예요? 300명이 넘어, 300명이. 이게 승수의 법칙이에요. 2명도 데리고 오지 마시. 1명만 데리고 그날 여기 미팅에 그때 스피치 한번 들어보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는가? 300명 목표로. 아마 이한달반 동안에 여러분, 이거대로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사업이 아마 폭발할 거라고 전에 눈에 보이듯 보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성공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바라고. 지금의 이 삶이 내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간절히 여러분들도 정말 저 같은 삶을 좀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